축복의 성경적 원리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한 말씀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실제적인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그냥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위태로움을 그때마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곧 축복이 됩니다. 한번 건져주시는 것 같고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의 산에서 너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그것을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 점점 숙제가 많아, 좀 자유롭게 해주시면 안 돼? 그런데 안 되는 거죠. 예. 그것을 떠나버리면 그들은 바로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예. 레벨 업 3단계죠 예배하는 법을. 그래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이제 자리를 정하고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과정이고 이 모든 것이 축복이라 그런 말이에요. 모세는 그 길을 이끄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전해주는 신앙은 전부 다 조건부였습니다. 가나안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한 예배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생명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은 양보할 수가 없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바로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조건을 붙여서 더 괴롭고 힘들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는 조건적인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킨다면 너희는 그 축복의 동심원 안에 들어서게 되고 안전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광야 백성들은 대부분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 실패했나요? 아니요, 실패한 게 아니라 그들 중에서 일부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연구소의 실험실에서 다 성공하나요? 아니죠. 대부분 실패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레벨로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실패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공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니들 안 되겠다, 접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레벨로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랜드 플랜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조건을 수용하기를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의 반면교사를 보면서 사울의 레벨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지 않으시고 다윗에게서 레벨업을 시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버전업의 약속,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if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조건을 지워버리는 거야. 마치 교육을 마치고 성인이 된 사람에게 너에게 자유권을 준다 하는 것과 같아요. if라는 접속사 대신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실패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주어가 네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 이라는 바로 그 조건문의 주어 네가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하는 거야. 할렐루야. 다윗이 범죄하고 그 아들이 범죄하면 대가는 치러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음 레벨에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으시고 백지수표를 발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특징이자 핵심입니다. 이게 메시아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실 거예요. 십자가에서도 그분은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조건을 벗고 무조건 무조건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에게는요, 다윗이 뭐를 하느냐 못하느냐를 하나님은 떠나버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그가 완성하실 역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어느 순간 뛰어넘어 가버리셔요. 우리가 그걸 느끼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게 하시나요? 하나님 이런 일을 벌이시나요? 어떻게 믿고요? 뭐를 믿고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야,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리라.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순종하고 그의 말씀의 조건을 따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의 궁정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백지 수표를 내미시고 모든 경영에 결제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그는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모든 충만의 충만이시기 때문이에요. 네가 나를 버린다고 해도 이제 나는 너에게서는 사울에게서 한 것처럼 내가 은총을 거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이름 옆에다가 별을 달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별을 달아주시겠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조건을 떼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에뚜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모두 다 복음의 에뚜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에뚜알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